저는 이렇게 마트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요거, 오늘도 요거 장바구니 들고 마트를 갈 거예요, 여러분. 이번 브이로그는 평소 브이로그랑은 조금 다르게 오빠랑 저랑 같이 음식 해 만들어서 먹는 순간만을 모은 그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장을 보러 가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야 돼요. 뭐 가져갈까? 네. 가볼게. 네. 크러쉬드 페퍼 짠. 우와, 식용꽃이다. 리틀 포레스트 생각나. 진짜네? 응. 어, 신기하다. 간만에 이런 거 한번 먹어볼까? 첨가물이 없대. 응, 첨가물이 없대. 다 높이 있네. 아이고, 끄댕인데 이게. 응. 깻잎이요. 쌈장 찍어 먹고 월남쌈에 먹고 양파 짜잔 짜잔. 호구마를 사볼까요? 호구마? 호구마. 망고가 복숭아색이야. 이걸로 할까? 이거? 어. 몇 개? 두 개. 두 개. 원브런이다, 아싸. 땡큐. 집 도착했습니다요.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이거 산타 마리아 노벨라 들려가지고 짠, 바디워시를 샀어요. 예전에 여기 브랜드에서 선물로 바디 로션을 보내줬었는데 그게 향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써본 바디 제품 중에서 거의 1등급으로 향이 좋아서 바디워시를 한번 사봤어요. 이 라인이 제일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빨리 저녁을 해먹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냉동실에 칵테일 새우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칵테일 새우가 있어서 그거 다 해치우려고 오늘 파인애플 한 통 완전 껍질채로 있는 거를 사왔거든요. 파인애플 볶음밥을 하려고. 아, 그걸로 파인애플 볶음밥 할 거야? 어. 오, 기발한데. 그래서 오늘 저녁은 파인애플 볶음밥을 지금 만들 겁니다. 맛있겠다. 응. 칵테일 새우도 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동실에 완두콩 아주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이거 다 털어버리려고 이것도 넣으려고요. 여보, 나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데 꽤 적성이 맞는 것 같아. 우와, 진짜 예쁘겠다. 아니 처음에는 어설펐는데 조금씩 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아깝네. 파인애플 주스가 되네. 어우, 술 냄새. 술, 술 먹고 나왔니? 취하는 느낌이야. 코가 삐뚤어지게 한번 해줘. 아니, 허리 좀 오토가 들어왔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있다고.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다음 정답. 너는 뭘 하나를 제대로 한다. 내가? 네. 응. 저 세호랑 언제 합쳐지나 너무 궁금해. 까나리가 비꼬겠어. 요즘 우리가 짐밥에 빠져가지고 밥을 질게 했더니 질게 됐구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누가 봐도 파인애플 볶음밥이야.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응. 양 진짜 많다, 그치? 이거 다 먹을 수 있지? 나? 응. 좋아. 난 가능. 나도 가능. 질 수 없지. 뭘, 괴통통해. 너무 귀여워. 궁둥이 같아. 이렇게. 이 소리 좀 봐. 아까 샀던 식용꽃. 오! 하와이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내가 꽂아야겠다. 작은 동산에 꽃이 폈네. 거기. 여러분, 제가 머리 묶고 오는 동안 오빠가 이렇게 세팅해놨어요. 파인애플 식당에 오신 것을. 아, 이거 너무 환영합니다. 웃겨. 머리 댕강인 것 같아. 잔인해. 아, 잔인하다고? 짠, 그리스 탄산수. 신혼여행이시라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거 진짜 허니문 같지 않아, 무슨? 우리 결혼한 다음날 신혼여행 못 갔잖아. 그때 이거 해 먹을 걸 그랬어. 그러게. 와, 이 소리 싫어요? 그럼 이거는 ASMR 각이야.
잘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을게. 네. 너무 맛있겠다. 역시. 맛있다. 실패 없어, 실패 없어. 진짜 맛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맛있는 것 같아. 그냥 간만 볼 줄 알면. 그러게. 꽃 한번 먹어볼까? 나도. 식용꽃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하나 더 먹어볼래. 나 이렇게 파인애플 여기다 담아 먹으니까 너무 너무 색다르고 좋지. 응. 파는 것 같아. 응. 그래. 응. 몸에도 좋네. 응. 아 근데 진짜 진심 맛인데. 응. 여행 가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야. 응. 응. 우리 근데 설거지 안 해도 돼서 좋다. 아 그러게. 그치? 응. 감사합니다 검색하는 거다. 벌써 이렇게 됐어?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 정말 좋아. 그랬구나. 수정이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구나. 나도 찍고 싶어졌어. 갑자기. 진짜? 짜란! 오늘 저녁은 바로 월남쌈을 해먹을 겁니다. 박수! 박수! 며칠 전부터 월남쌈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빠랑 저랑. 진짜 오랜만에. 아니, 집에서 해먹은 적 있나, 우리가? 해먹은 적 있나? 없는 거 같지? 그치? 너무 맛있어. 월남쌈 야채 차싹 썰어가지고 해볼 거예요. 월남쌈 은근히 많이 나왔네. 불고기 만들어서 월남쌈을 싸먹을 거고, 그리고 연어는 홀스레디쉬 소스랑 양파랑 그리고 새싹 채소랑 해가지고 그냥 먹을 거예요. 왜냐면 월남쌈만 먹으면 조금 허기지니까 연어도 먹을 겁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연어. 고기를 미리 재워놓으면 맛이 있으니까 고기 먼저 하도록 하겠어요. 고기 하는 일에 다 하고. 좋은 생각. 향신즙 들어가십니다. 어, 신상이다. 응, 신상이야. 아, 레시피 없이 내가 불고기 정도는 양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어. 아, 그런 거야? 응. 훌륭한데? 이게 비정제 설탕이라서 별로 안 달아. 응. 많이 넣어야 돼. 이걸 많이 넣을 거면 정제 설탕을 조금 넣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 궁금해지더라고. 나도. 투하하시고요. 섞어줍니다. 양 딱 적당하다. 그니까 너무 맛있겠다. 됐고요. 양파는 찬물에 담가서 매운 기를 빼줍니다. 아주 올리게, 아주 올리게. 아주 정석적인데?
네. 볶으면서 냄새가 진짜 대박이야. 연어 그렇게 많진 않네. 그러니까 양이 생각보다 적네. 응. 해동해놨던 레몬즙 투어 하인즈 스위트 칠리 소스. 좋아 좋아 좋아. 잘하지. 응. 그다음에 땅콩 소스. 잘한다. 헐 이것도 진짜 맛있다. 사이드. 청정원 피넛 월남쌈 소스 이거 진짜 맛있네. 오늘 음료는 에페브 로즈핑크랑 에페브 레몬. 이거 완전 맛있어. 예. 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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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SMR 해보겠다며. 적셔가지고요. 고기가 좀 크지? 고기랑 어 응. 괜찮아. 파프리카 여기 들어가는 야채는 희한하게 되게 맛있지 않아? 응. 나는 이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조금만. 샜어. 응. 아 집에서 월남쌈을 먹다니. 그러게. 짠 보여주세요. 네, 카메라에. 엄청 뚱뚱해졌어. 짠. 나는 이 칠리 소스가 맛있더라고요. 나도 칠리 소스. 칠리에 찍었는데 칠리가 좀 매워. 야, 불고기 진짜 맛있겠네. 소스가 진짜 맛있어. 소스인데 그냥 불고기 맛이 너무 맛있네. 미안해 나만 두 번째 거 갈게. 미안해 의리 없어서. 아 연어 필요 없겠는데? 아 연어가 있었지. 연어 예상 하나 먹어줘야겠다. 연어 먹을만 해, 먹을만 해. 야, 연어 그렇게 맛있지 않아? 맛있어. 근데 월남쌈이 훨씬 맛있어 지금. 아 진짜? 난 두 번째는 땅콩 소스 가실게요. 깜짝 놀란다. 깜짝이야. 뭐야 이거? 맛있지? 소스 왜 이렇게 성공적이고 난리지? 맞아 맞아 쓰는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응. 자, 저 연어 들어가실게요. 연어 한 봉 더 가실게요. 연어 잘 먹네. 여기 들어있던 홀스 레디시 소스에 와사비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땅콩 소스. 훨씬 찔새먹은 게 더 맛있네. 응, 더 맛있네. 짠. 월남쌈이 소화가 엄청 빠르구만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후식을 먹을 거예요. 후식은 제가 오늘 언니를 만나고 왔는데 언니가 이거랑 이거를 사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베이커리라 그랬고 이거는 언니가 무슨 소스류 선물로 샀다 그랬어.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짠짜란. 짠. 우와! 진짜 오. 예쁘다. 여러분 이거 체리잼이래요. 체리잼, 블루베리잼, 이건 까르보나라 소스 그리고 이거는 잼 종류별로 이렇게 미미미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선물용으로 대박 좋다. 응. 자, 그 다음에 빅토리아 베이커리래요. 짜란! 짠! 딸기 머핀인가 봐. 그리고 무슨 도넛. 그리고 이거는 레몬 머시기 같은. 짠! 음료는 이거 마시려고요. 차바 포멜로 포도 주스. 이거 파란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파란색이 예뻐서 산 주스랍니다. 우와 맛있다.
음료수 맛있어? 되게 유기농스러운 맛이야 뭔가. 진짜 그 퓨롬으로 착즙한 맛이야. 자, 저는 요 놈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더라고. 약간 겉에는 꽈배기 맛인데 안에는 겉에는 진짜 옛날 꽈배기고 속에 레몬 크림 치즈. 너무 맛있어. 근데 우리 처형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하셔? 그러니까 언니 맛있는 건 맛집 지도야. 맞아 맞아 맞아. 엄청 오래 걸리는 그거. 어 알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먹어. 딸기 머핀스. 집에서 먹고 맛있어? 아, 이 집 잘한다. 여러분 다 맛있어요. 어? 렌즈에 뭐가 많이 묻어있네? 언제 저렇게 묻었지? 봐. 와. 배 엄청 부른데 계속 손이 가네? 그니까. 이걸 먹으니까 알겠어, 내가 배가 부르다는 걸. 꼭 먹어. 진짜 주스는 거기 착즙해서 주니까. 오늘 메뉴는 바로 안창쌀 덮밥을 해먹을 거지롱. 이거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소고기예요 여러분. 해동시켜놓은 안창쌀이에요. 원래는 스테이크 덮밥을 할까 했는데 스테이크용 고기가 없어서 제가 안창쌀 소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창쌀 덮밥으로 고고싱. 진짜 잘한다 이제. 보고 있어? 레시피엔 없지만 저는 화이트 와인 한 큰술을 넣도록 할게요. 버터 너무 예뻐. 바이 바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원래 고기 구운 그 기름에다가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빠가 원래 고기 구우면 바로 불판을 닦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뜨거울 때 닦아야 기름이 잘 닦이잖아. 그래서 닦은 거지. 그래서 오빠가 원래 고기 굽자마자 바로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 기름을 오빠가 다 닦아버린 거예요. 굴제를 치웠어. 그래서 버터 하나 지금 다시 녹였어요. 그래서 그냥 고기 기름 없이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기 기름 꼭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소스 만드셔야 돼요. 근데 괜찮아. 미치겠어 나 진짜. 괜찮아. 어우 사과무치 할머니. 할머니가 기름 다 닦았어. 집으로 나오는 할머니들. 나도 순간 이거 고기 기름으로 한다는 거 까먹고 오빠한테 괜찮았어. 깔끔하게 먹자마자 딱 여기서 딱 멈췄어. 이 오빠 와 귀여워. 활용 점점이네. 그치. 여기다 원래 쪽파를 이렇게 투투투투투 하면 예쁜데 쪽파가 없어. 아 괜찮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파슬리로 대신하겠습니다. 훌륭한데?
짜잔! 오늘 음료, 곁들일 음료 되시겠습니다. 보일란 크림향 탄산음료래요, 이거. 나 좀 새로운 거 많이. 음료 들어가실게요. 이거 맛 너무 궁금했어. 이것도 ASMR 각이지요. 소리 너무 좋다 언니. 아 맛있다 이거. 어? 뭐지 이거? 대존 맛이다 이거. 대존 맛이야? 어. 이거 완전 내 입맛, 내 취향 저격이야. 난 어제 게 더 맛있었어. 아 진짜 오빠는 어제 거? 응. 저는 어떻게 먹냐면 노른자 터트려가지고 터트려서. 숟가락에 밥을 이렇게 떠. 밥을 떠서 소스를 밥에 살짝 묻혀. 묻혔어. 그다음에 그 노른자가 묻은 양파를 밥 위에 살짝 올리고 그다음에 고기도 소스에 풍덩해가지고 위에 고기 한 점 올리고 그다음에 와사비를 고기 위에 올려서 한 입 흡 하면 돼요. 여러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나는 이거 완전 줄 서서 먹 엄청 오래 줄 서 있었는데 이 음식이 나왔으면 그 줄 쓴 거 하나도 안 아까울 맛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 그 정도로 맛있어. 아 여보. 아 너무 고마워. 왜 이렇게 맛있지? 진짜 맛있다. 되게 괜찮지? 말도 안 돼 이거는. 아 나 이거 무슨 맛인지 정확히 표현할 길을 찾았어. 무슨 맛인데? 루이보스 바닐라 그 차에 탄산 들어간 맛이야. 어 거기서 달자. 약간 더 달게. 그런 맛? 그리고 카라멜 맛도 나고. 채소 같은 것들? 일단 뭐지? 그래? 좋아 좋아 난 뭐든 좋아. 너가 하는 거 뭐든 좋아. 오늘 버터 여러 번 쓰네? 우리 인생에서 버터가 이렇게 좋아요. 아니 버터를 압사한 것 같아. 이거 먹고 똥 싸면 땅콩 나온디. 밭에다 싸지 말해 땅콩 자란다. 어디 나오는데 사고? 땅콩부터 맛있겠다. 조화롭다. 바나나 나온나?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좋아졌어? ASMR 끝부분이라서 괜찮아 근데. 짠. 비주얼 폭발. 귀엽네. 차바 포멜로 포도주스 오늘도 요거 마시겠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속삭여. 오늘은 5월이날 어린이날 우리들의 행복이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교사세요? 아니. 어이 너무 맛있다. 너무 청량해. 엄청.
처음으로 땅콩버터 한번 두껍게 발라봤는데 괜찮네. 훌륭하다. 인프피 특징 MBTI 엄청 찾아봄 이거 얘기한 거지. 아, 그날 완전 자기 전까지 계속 봐가지고 나 자고 싶은데 계속 얘기해. 오빠 이런 특징이 있대 이러면서. 그래? 참 이상하지? 왜? 몰라. 근데 없다. 어, 다 마셨다. 마지막 그, 아 여보가. 아 별자리 같은 거. 그게 벌써 무려 2000년도 넘은 기술인데 그 무슨 영국에서 그 한때 이렇게 유행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영국에서 어떤 곳에 그거를 막 그 왕실에 있는 어떤 공주의 일생을 맞춘 거야.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면서 사실은 실체가 그렇게 없는 거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어. 큰일을 맞춘다던가 이런 거는 참 신기하긴 하잖아. 대박이다. 자자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여러분. 오빠 나온다. 모자이크 해주세요.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오빠랑 아점을 먹을 건데 제가 이걸로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를 할 거예요. 과카몰리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날이라서 아점을 먹는 거? 평소 같았으면 뭐. 어린이날이라서 늦잠을 잤다? 그래서 아점을 먹을 거다 이런. 왜냐면 오늘 쉬는 날이라서 어제 오빠랑 늦게까지 영화 보다가 잤거든요. 맞아. 오빠 아보카도가 엄청 잘 익었어요. 이 아보카도는 살 때부터 엄청 잘 익었었고 얘는 되게 딱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 저기 우리 햇빛 잘 들어오는 창가에다가 얘를 놔뒀거든. 근데 이틀 지났더니 완전 말랑말랑해진 거야. 아 그렇구나. 빨리 줘. 기다려봐. 짠. 이거 여러분들이 칼로 씨 빼면은 손 다친다고 위험하다고 알려주셔서 아주 곱게 숟가락으로. 오. 이렇게? 가생이를 파가지고 발골. 발골. 너무 맛있게 익었다. 아 이거 어차피 다짐기에 넣을 건데 이렇게 잘게 할 필요가 없었네. 숭덩숭덩 숭덩. 방토스 다저스. 이 방울토마토는 월남쌈 해먹으려고 샀다가 남은 방토입니다. 좋지. 고마워요. 꿀을 조금 넣읍시다. 매운 거니까 조금만.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어요. 유리 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도 잘 섞여야 하느니라. 완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망고 플레이팅 할 거예요. 짠!
지난번에 샀던 망고 후숙해가지고 먹기 딱 좋게 됐어요. 브런치 세트 같지? 응. 브런치 세트 메뉴 A번 나왔습니다. A번입니까? 네. 오늘 음료는 이거 마실 거예요. 이거 디카페인 콜드브루예요. 빈브라더 디카페인 콜드브루예요. 원래 우리 커피 머신으로 디카페인 내려서 먹는 게 내려서 먹는데 그게 조금 지겨워져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어, 맛있어. 여기 크림치즈 바르고 과카몰리 올리면 더 좋은데, 없었어. 어? 크림치즈가. 난 여기 크림치즈 올라가도 몰랐을 것 같은데? 오늘 머리 예쁘다. 자고 일어나서 아직 안 감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세팅이 잘 됐었나봐.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덜어내고 물 엄청 많이 섞어왔더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나도 이거 나 간만 보자. 간만. 간만 봐요? 설사해요? 한결 낫네. 한결 낫지. 나 몰랐어. 뭐. 나 몰래 베이컨 올려놨네. 너무 맛있다. 근데 우리 집 커피 머신 그 디카페인 맛이랑 비슷해. 비슷해? 디카페인이 약간 맛에 한계가 있나 봐? 아까 넣었던 그 레드 크러쉬드 페퍼가 좀 맵다. 어머, 사람은 두 명인데 벌써 세 개가 사라졌네? 벌써 두 개 먹었어? 응, 맛있어. 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엄마가 앞에서 과일 썰잖아? 그럼 밥 남겼어. 어? 그 과일 빨리 먹고 싶어서. 진짜? 야, 너무 달다. 밥 먹고 먹어. 하나만 더 먹고. 내 엄마. 과일을 같이 썰지 말든지 해야지. 맞아, 맞아. 들어봤을 법한 멘트야. 와루루 멘션 샌드위치야. 우리 셰프님이 과카몰리를 아주 넉넉하게 주셔서. 덜 넉넉해도 될 뻔했다. 5월은 어린이날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거 아닌가? 5월은 푸르고 우리들은 자라난다. 아, 이거 어제도 내가 했나? 어. 데자뷰인 줄 알았잖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망고 흘릴 때야 지금. 라면 먹어? 여기 진공청소기처럼.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응. 그거 먹고 살아줄래? 눈까지 감고 막 그래? 아니 소미가 왜 간식 먹을 때 눈 감고 간식 먹는지 알겠어. 너무 맛있어서 그래? 응, 개껌 씌울 때 눈 감고 씻잖아. 왜 그런지 알겠어. 너무 맛있어서. 음미. 음미하네.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면 짜란. 지난번에 얀창살로 스테이크 덮밥 진짜 맛있게 해먹었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주신 요 얀창살이 냉동실에 하나 더 있어서 제가 해동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얀창살 파스타를 한번 해보려고. 파스타? 어때? 괜찮은데? 우리 월남쌈 했던 재료들도 조금 남아가지고 그 채소들 같이 넣어서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1+1 해서 토마토 소스 샀잖아. 그걸로. 아 좋다. 제가 오일 파스타보다는 토마토 파스타를 더 좋아하거든요. 스테이크 파스타 밖에서 사 먹으면 오일 파스타로 된 거 나오잖아. 그렇구나. 근데 한번 토마토 소스로 된 거 해먹어보고 싶었거든. 한번 해먹을게요. 고시. 자, 오늘도 양파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잠깐, 파스타. 오케이. 시작. 와, 이제 오빠 정도는 한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오빠 솜씨 정도는 이제 조금. 나보다 잘하는데? 되는 것 같다. 풍덩. 정리했지? 네. 네. 맛있겠다. 역시나 버터. 야, 엄마는. 심각하게 귀엽잖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게 참. 너무 풍성한가? 대미를 장식한 식용꽃. 식용꽃 진짜 유용하다, 그치? 데코에 짱이네. 응. 완성.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음료는 요거 마실 거예요. 프랭클린 구아바 앤드 라임 향. 약간 모히또 맛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구입을 한. 이 이름이 프랭클린이야? 그러니까 폰트 이름이야. 오늘은 ASMR 없이 갑니다. 저는 음료가 너무 궁금해서 먹어볼게요. 진짜 모히또 맛이다. 어, 맛있다 이거? 우리가 집에서 만든. 그다음에 고기 한 점 올리고 요거. 선생님 진도 너무 빨라요. 빨라요? 어린잎 채소 올린 다음에 선생님 먼저 갈게요. 마음이 급한데 안 된다. 사토이카도 같이 있네. 나 어린잎 채소 안 좋아한데 여기에 먹으니까 이 어린잎의 그 비린 맛이 안 난다. 맛있다. 짜란. 아라비아따라서 살짝 알싸한데 맛있게 매워.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홍고추도 들어가서 매운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맛이 있을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안 그럴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응. 프로젝트 그러네. 오시가 절대 위기를 맞아. 내가 들어볼게. 응. 재밌게 타고 있어. 짠. 후식으로 이거 먹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폴바셋 커피 아이스크림. 크기 완전 작아요. 제 손보다 작아요. 커피 아이스크림이요? 응. 잘 마르는 거 아니야? 이거 커피랑 바닐라랑 샀는데. 응. 바닐라는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 먹을 용도로 샀고.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 먹을. 아, 토스트 위에. 커피는 그냥 먹을 용도로 샀어. 와, 때깔 봐. 짜란. 우와, 꺼내놨더니 잘 퍼지네. 오, 좋다 좋다. 오. 딱 깔끔한 커피 아이스크림. 오, 진짜 맛있다. 헐, 이거 아, 왜 이렇게 맛있지? 진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이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는 맛이라고 이 맛이? 카페인 안 들어가 있대? 원두 커피 추출액 100%? 그냥 커피잖아. 이거 그냥 커피네? 내가 먹을게 이거. 나 바닐라 먹을. 아, 와 이거 넣자. 지금 밤이잖아. 그치? 여러분 바닐라 꺼내올게요. 오빠도 안 돼. 그러면 바닐라는 저기 위에 올려 먹겠다면 그게 야심찮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하얀 게 낫네. 하얀 게 이쁘죠? 근데 고급진 맛 이거 안 퍼지네. 짠. 새 보이만큼 먹어요. 아, 이 녹이는 거야? 손 시려 하지 마. 어, 나 지금 손 안 시려. 그래? 이번 주에 먹었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파인애플 볶음밥, 월남쌈, 스테이크 덮밥, 그리고 오늘 먹었던 안창살 파스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맛있었지. 맛있어. 난 월남쌈. 월남쌈? 2위는? 2위? 응. 2위는 전부 다 2위야. 진짜? 응. 아, 나는 월남쌈이랑 그 스테이크 덮밥이랑 공동 1위야. 나는 월남쌈이 식사 시간이 길었어가지고 만족스럽더라. 왜? 그냥 오래 천천히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쌈 싸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좋더라고. 아, 궁금한 게 안창살 파스타가 맛있어? 파인애플 볶음밥이 맛있어? 약간 이상형 월드컵으로 접근하겠다? 응. 약간 승부차기 끝에 파인애플 볶음밥이 이긴 걸로? 아 진짜? 응. 오 우회다. 응. 우회다. 응. 여보는 안창살 파스타가 더 맛있었어? 어. 우회 안 먹으려고 했어? 내 앞으로 기회를 안 주네? 어 내가 잘 푸는 것 같아서.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 됐어. 됐어? 응 조금만. 아 궁금해. 솔티드 카라멜 같은 아이스크림 있잖아. 약간 그런 맛이 나. 약간 단짠단짠 맛이 나면서 맛있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맞아주세요. 진짜 근데 아이스크림 싱겁다고 진짜 소금 쳐서 먹어. 아이스크림이 싱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